I just came back from a lovely trip along the Milky Way. I stopped off at the North Pole to spend a holiday. I called on dear old Santa Claus to see what I could see. He took me to his workshop and told his plan to me. So you better watch out. 이제 본격 주말이거든요. 내일부터 토요일이어가지고 자 오늘 나이트케어 루틴부터 같이 해볼게요. 일단은 세안하고 나왔는데 피부가 너무 좋다. 요즘 내 피부를 보면 완전 만족스럽다. 일단은 토너 패드 넘버즈인 먼저 써줄게요. 토너 패드 써도 되고 토너 써도 상관없지만 일단 첫 시작은 토너로 가볍게 수분 흡수 촉촉하게 만들어주고 목도 너무 중요하지. 저희 엄마가 목 라인은 숨길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목도 촉촉촉 닦아주고 오늘도 역시나 리들샷 사용을 해줄 건데 여러분 요즘에 제 친구들 만나면 제 친구들뿐만 아니라 이제 지인들 혹은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자기도 이제 유튜브를 해보고 싶다. 자기도 SNS 계정을 운영해보고 싶다. 이미 나의 직업은 있지만 다른 수익화하는 방법이 너무 궁금하다. N잡이 요즘 대세지만 N잡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들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네, 제가 올해 여름쯤에 아모레퍼시픽의 에디샵에서 제가 강연을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미 SNS 활동을 하시는 분들 혹은 SNS 계정을 운영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그 SNS의 컨텐츠를 통해서 그 수익화하는 방법 혹은 뭔가 커머스를 운영하는 방법 그 SNS를 통해서 컨텐츠를 어떻게 만드는지 그런 강연을 했었거든요. 이게 크리에이터뿐만 아니라 일반인 분들 혹은 뷰티에 관심이 있고 콘텐츠 만드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해봐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도 그때 되게 관심 있게 지켜봤었는데 이번에 공식으로 아모레퍼시픽에서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는 아모레퍼시픽에서 약간 검증된 사람들을 선정을 해가지고 강연도 해주고 콘텐츠 교육도 해주고 쇼츠 만드는 방법 라이브 커머스로 이제 성장하는 방법 등등등 알려준다고 하니까 관심 있는 몰랑이 분들은 혹은 이제 크리에이터 분들은 혹은 N잡을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해서 N잡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천은 안쪽에만 써줄게요. 저 이제 천도 조금 적응됐고 50이랑 같이 써주니까 덜 민감해가지고 50이랑 같이 써주니까 아주 좋더라고요. 이번에 인플루언서 강연이랑 교육비가 전액 무료인데 그 인플루언서 강연이 저랑 이제 리코님이 진행을 하게 돼가지고 맞아요 여러분 제가 해요. 근데 저는 어떻게 컨텐츠를 만드는지 그 컨텐츠를 통해서 어떻게 커머스 운영을 하는지 이런 얘기를 할 것 같고 이제 리코님은 쇼호스트 분으로 너무 유명하시잖아요. 그래서 쇼호스트나 이제 라이브 커머스 관련된 그런 얘기를 해보지 않을까 싶어요. 우수자분들, 컨텐츠를 잘 발행하신 분들은 총 1,000만 원 상당의 혜택이 있다고 하니까 이미 시작하신 분들이나 시작해보시려는 분들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사랑, 앞비디 아멘. 요즘 거의 루틴은 이렇게 정착을 하고 있어가지고 저는 처음에 유튜브 시작할 때나 마켓을 진행을 할 때도 거의 몸으로 부딪혀가지고 배운 타입이거든요. 거의 뭐 맨땅에 헤딩했지 아무것도 모르던 그 시절부터 거의 몸으로 부딪혀가지고 다 배웠는데 누군가 이렇게 알려줬다면 나도 조금 더 똑똑하게 하지 않았을까? 나도 조금 더 많은 걸 배우고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조금 더 내 장점을 더 부각시키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물론 뷰티즌이라는 크리에이터 양성 교육 받기는 했지만 확실히 받았을 때 저는 너무 만족스럽고 아직도 같이 활동했었던 기수 친구들이랑 연락도 정말 많이 하고 그 친구들이 또 다방면으로 일도 많이 하니까 서로 연락하면서 도움도 많이 받거든요. 이제 소소하게 시작해보려고 하는 몰랑이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저는 이런 기회는 꼭꼭꼭 붙잡아서 꼭 한번 활동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용기 냈었던 그 기회가 정말 내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모르다 보니까 기회는 가만히 있으면 오지 않더라고요. 열심히 뛰어댕겨야 돼. 열심히 찾아댕기면 기회는 분명히 찾아온다. 그래서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더보기란 옆에도 좀 띄워놓고
댓글이랑 이렇게 적어둘 테니까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레시안의 3번. 목에는 닥터즈의 블랙 스네일. 오늘 자고 내일은 데이트하러 갑니다. 오늘 토요일이에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토요일. 오늘 오빠랑 같이 데이트도 하고 호캉스도 할 예정이라서 준비해보려고. 일단은 이자녹스. 이거 약간 구름 같은 느낌의 제형감? 파데거든요? 엄청 얇게 발려서 요즘 진짜 진짜 잘 써주고 있어요. 파데 단점은 바르는 게 귀찮지 않아요? 쿠션은 그냥 가볍게 통통통 두드리면 되는데 파데는 짜야 되지, 스파츌라로 얇게 밀어줘야 되지, 쿠션으로 두드려줘야 되지. 이 과정이 조금 귀찮긴 한데 오늘처럼 하루 종일 외출하는 날에는 파데만 한 애가 없긴 하더라고요. 이거는 매언니가 이자녹스랑 같이 공동 개발을 해가지고 저도 궁금해서 구매를 해봤거든요. 엄청 얇게 발리면서 진짜 안 바른 듯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첫날 딱 써보자마자 와 진짜 파데 너무 좋다. 이 귀찮음을 이겨낼 정도로 만족스럽게 잘 써주고 있어요. 안 바른 것 같이 엄청 얇게 발리거든요. 이게 나을 것 같지. 응. 바로 옆이더만. 맞아. 남편이 씻을 때마다 항상 노래를 틀으면서, 노래 들으면서 씻거든요. 플레이리스트를 들으면 요즘 뭐에 빠졌는지 알수 있어. 한참 발라드 듣다가 아이돌 노래 듣다가 요즘에 밴드에 빠져가지고 밴드 노래를 엄청 들어. 플레이리스트가 너무 정직한 거 아니냐고. 얘는 바닐라코 발레리나. 데이트지롱. 신나지롱. 나 오늘 화면에서 좀 예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응, 그치? 핸드폰 바꿔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런가? 10으로 바꿔서 그런가? 아, 이거 얻었어. 치아에 묻었어. 저 오늘 소피텔 호텔 가서 호캉스도 하고 케이크 만드는 것도 예약해놔가지고 케이크도 만들고 그리고 오늘 양파쿵야 팝업스토어를 잠실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파쿵야도 보고 좀 이것저것 보려고. 잠실 쪽으로는 데이트를 잘안 해봤거든요. 근데 진짜 엄청 오랜만에 잠실 데이트라서 좀 설레요. 프로포즈 하는 이유 처음 아니야? 그런가? 처음인데? 진짜? 프로포즈 이후로 처음이라고? 그러게. 시그니엘 그때 이후로 한 번도 안 가봤어. 갈 일이 없지. 그치, 갈 일이 없지. 이거 너무 비싸, 그 시그니엘. 시그니엘 안 가봤네. 프로포즈 받았을 때도 좋았는데. 이제 결혼 1주년, 다음 주에 1주년이에요. 아, 나 유부녀 된지 1주년. 어때요? 결혼 1년 됐는데. 너무 좋아해요. 뭐야! 너무 좋다고? 뭔가 안 좋았던 적은 없었어? 나중에는 이제 예상 질문 같은 거 뽑아놓은 다음에 보여주시면 좀더 대답을 잘할 수 있지 아, 그래? 또 카메라 켜놓고서 물어보니까 무슨 말 해야 무슨 말 될지 해야 될지 모르겠어? 결혼하고서 이게 제일 달라졌다. 안정적이어졌다. 안정적이어졌다. 다 바뀌지 않았어요. 엄청 바뀌었고. 나는 결혼하고서 제일 달라진 거는 집에 항상 누군가 있다. 원래 자취했을 때는 아무도 없었는데 나 혼자 자고 혼자 일어나고 친구들 부르고 했는데 이제 그러지 않는다라는 게 엄청 달라졌고. 그 좋은 거또 하나. 나는 진짜 이건 너무 좋은 거 있어. 여행 다니는 친구가 생긴 거. 베프가 생긴 거. 나랑 여행 잘안 잡아주던데. 아니야, 잡아줄 거야. 앞으로 뭐 평생 다니면 되는데 뭐. 이렇게 웃으면 아기 때그 사진 인매랑 똑같지? 아니야, 그때는 좀더 장난꾸러기 같았어.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나?
여보, 나 그거 해줘. 외국 온 거 같아. 어, 이거 너무 예쁘게 나온다, 이거. 어, 너무 멋있어. 너무 부럽네. 트윙크도 맛있겠다, 트윙크. 여기 엄청 많아. 티라미슈랑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어. 이거 딸기 내거 아니죠? 주말 내내 많이 먹어야지. 맛있어? 응, 맛있다. 딸기? 진짜 딸기야? 딸기야, 딸기. 진짜 커피다. 와, 요 오빠 잠잘 수 있어요? 어, 이거 괜찮죠. 빨리 먹어야 되겠다. 벌써 양파 그냥 입장 대기 해달래요. 나 아직 다 못 먹었어. 100명이 너무 빨리 먹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도 가서 사야 되는데. 이 코인을 들고 코인을 안으로 넣어주시면 되세요. 네. 코인을 들고 넣어주세요. 해줘. 오, 잘한다. 이거? 크레이지 언니야? 이 눈이 포인트라고. 우와, 나왔다. 나는 이걸로 할래, 가운데 있는 거. 어떤 코냐가 나올까 했는데. 이거 그래, 이걸로 하자. 우와, 너무 좋아. 야. 우와. 우와. 나 이거 뷰 보고 싶어. 뷰 궁금해. 우와, 뷰 너무 좋다. 저기 롯데월드 뷰야. 롯데월드 뷰. 양파풍야에서 이거 랜덤 피규어를 샀거든요. 다들 양파풍야를 원하는 것 같은데 나만 혼자 이 핑크 샐러리를 원하는 것 같아. 아까 나 계산할 때도 뒤에 있는 여자 두 분이서 양파풍야 원하는 거야. 그래서. 그치? 아직 그랬어? 오, 나는 얘 좋거든. 약간 광기 어린 이 친구. 열심히 하는 친구잖아. 열정거리잖아. 나랑 좀 비슷하다고. 와, 이거 못 듣게 엄청. 아예 하나 더 있어. 이중 포장이야. 뭐야? 아, 모르겠어, 느낌이. 뭐지? 뭐야, 나왔어? 누가 그런 거야, 누가 그런 거. 아, 내가 원하는 거! 여린이 프리티! 내가 원하는 거잖아! 제일 야. 원했던 거. 내가 제일 갖고 싶어 했던 거잖아! 12분의 1 확률인가? 우와, 12분의 1 확률. 우와, 야. 역시, 될 놈들이라고요. 다음 거 안 뜯어봐도 돼. 나 이미 너무 만족해. 영 앤 리치 프리티. 그게 나야. 그게 나야. 나 이제 영이 안 되는데. 부럽다. 여보, 올드 앤 리치 프리티야. 프리티도 안 되는 것 같아. 핸섬? 리치도 안 되는 것 같아. 아, 올드만 됐네? 올드. 이제 주먹밥 같은데? 뭐지? 아, 주먹밥! 뽀뽀뽀! 아, 힘들다. 짠! 너무
주먹 봐. 애기 나오면 이거 이렇게 해서 해주고 싶다. 오, 너무 귀여울 것 같아. 모자에다가 이렇게 껴놨다가 어. 그 이렇게 요걸로 해가지고 내가 어디에다가 놨는지 그런 거 필수적으로 어. 하는 거. 애완을 만드는 거는 초코킹. 나 이런 거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나도. 나 무슨 빵 먹는 거 처음이네. 빵을 만들 일이 없잖아, 그치? 오빠가 이거 막스마라 스타일로 해준다고. 막스마라 느낌을 해줘야 돼? 막스마라 곰 같은 거 넣어줘야 돼. 내가 저 테디베어, 내가 테디베어 입고 있는 걸 그려 넣어줘. 저희 케이크 만들었어요. 이거 뭐 먹고 싶어? 이거 진짜 실컷 먹겠는데 이거? 배부르겠는데? 프로포즈 받았을 때도 좀 좋았는데. 이렇게 웃으면 아기 때 그 사진 인매랑 똑같지? 아니야, 그때는 좀 더 장난꾸러기 같았어. 이렇게 생겼나?